가자. 갑시다. 아하. 자, 이게... 시작합시다. 너 왜 발길 안 떨어지지? 발길 안 떨어지지? 도대체 어디로 가시는 거죠, 아침에? 아, 심히 걱정이 되는구만. 아침부터 바다를 가요, 바로? 네. 여기는 왜 온 거지? 수영은 아닐 거 아니야. 고객 하러 왔나? 우리 늦었어요, 늦었어. 뭐가 준비된 게 있다. 이 아침에 할 일이 뭐가 있지, 여기서? 갑시다, 일단. 야, 너무 더워. 야, 우리 에어컨 있는 데 가면 안 돼? 아니, 무슨 소리야. 너무 시원한데. 더운데, 나는? 더우면 언니, 뛰어들면 돼. 우와, 이 아침에 이렇게. 아침에 네. 사람이 없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많더라고요. 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아, 왜냐면 낮에는 너무 땡볕이니까. 아, 맞아, 맞아. 바다 들어가는 거 싫어해. 나도야. 난 상어가 싫어서 바다를 안 들어. 그치? 모래사장 걷는 거 너무 좋지 않아? 야, 이거 오랜만에. 다 나가. 야, 가만 갈수록 긴 상태이네. 생각하면서 투어를 해. 아니, 모래사장 나 진짜 절대 안 걸어. 아, 참 말들이 많아. 어, 저기 계신다. 어, 뭐지? 어, 저기 계신다. 누가 기다리고 있나 보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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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가 선생님? 어? 오 마이 갓. 야, 이거 뭐야? 요가? 아, 뭐야? 자, 빨리 오세요. 요가? 자, 얼른 와, 얼른 와. 요가? 아침을, 활기찬 아침을 위해서. 근데 요가를 바다에서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요. 제가 그건 거죠. 이틀 꼬박 투어를 빡세게 하고서 저 요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아, 불만이 있었다. 아, 너무 힘들었어, 진짜. 네. 네. 기분 좋게 웃으면서 입장하세요. 제가 아침에 일찍 애들이랑 수영도 좀 해주고 피트니스 센터 같은 데 가서 운동도 좀 하고 싶고 그런데 늘 일어나면은 아침이 아닌 거예요. 늘 애매한 그 아점 같은 그런 느낌에 늘 일어나는 게 저도 너무 후회가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남편도 언니도 아버님도 저희 엄마도 관절이 엄청 안 좋아서 이런 좋은 여행들을 더 건강하게 좋지 않아? 이런 어? 거 해본 적 있어? 이런 어? 거 해본 적 있어? 확실히 천장이 통이 높아. 저렇게 돼요. 저렇게 응. 돼요. 야, 이런 거 왜 해, 여행 와서? 너무 좋잖아. 나는 내 몸에 이게 흙이 묻는 걸 진짜 싫어하는 사람이야. 아, 털면 돼, 털면 돼. 나도 싫어. 너무 좋지. 이런 걸 어디 가서 해보겠어. 더워 죽겠네, 지금 여기 에어컨 덮고. 제일 핫한 요가 선생님이셔. 여기는 확실히 소통이 안 돼요. 예. 내가 왜 다낭까지 와서 이렇게 아침 새벽부터 요가를 해야 되며 얼굴도 막 이만해져 있는데 굳이 그래도 가시겠다. 그래서 솔직히 너무너무 막 욕은 안 했지만 아 도대체 왜 저렇게. 좋기에 또 요가가 좋습니다. 나마스테. 나마스테. 아 이렇게. 저 선생님 따라요, 선생님. 어깨를 펴세요. 더워 죽겠네, 진짜 여기를 왜 더워 죽겠네. 와, 은주 씨한테는 쉽지 않습니다. 곡소리가 그냥. 나 오늘 시원하게 하더라고. 진짜 유연해. 설마. 저 정도는 어? 되시겠지, 그래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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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쉽지 않죠. 생각보다 조금 뻣뻣하시구나. 아, 기분 나빠. 야, 너 큰일 났다. 편안 안 해요. 저 전례가 어떻게. 아니, 은주 씨가 생각보다 뻣뻣하시네. 안 착해, 맘. 말 없어. 맘도 안 달수. 오, 이건 좀 어렵다. 오. 오, 하영 씨. 잘하신다. 과연. 도전!
고개 뒤로 하고. 아빠 너무 웃기다. 아버님. 아, 금방 끝났네요. 이것도 뭐. 방구기 좋은 자세입니다. 진짜로. 저기 배출이 참 용이에요. 네. 네. 나 저기 쳐서 몇 번 했는데도 오픈된 시장 소리가 안 들려. 오, 맞아. 파도 소리라. 그렇죠. 너무 좋습니다. 어떻게 왜 저래? 너무 어려워. 오, 지혜 잘한다. 우와, 자세가 잘한다. 완벽하네. 와, 저거 봐. 이거 어려운데. 오, 지혜 잘해. 지혜 잘한다. 에이스다. 어머나. 지혜한테 이런 재능이 있었네. 이것도 어려워. 우아하게 가네, 이거. 왜 그래? 아, 저 경사져있군요. 경사져있나봐요. 아, 이게 울퉁불퉁해서 또 바닥이. 그렇지, 모래바닥이 힘들지. 뭐해, 언니? 균형이 안 잡혀. 아, 우아해, 우아해. 아, 돌이 있었어요. 지났어, 지났어. 아이고. 너 왜 지났어? 난리 나자, 난리 났어, 여기. 바닥이 진짜 울퉁불퉁해서 꼬마라든지 힘이 엄청 들어가요. 왜 나 균형이 안 잡혀? 아, 나 그래도 왕년에 장난 아니었는데. 할 수 있어요, 은주 씨. 할 수 있어요. 이분 왜 나오는 거야, 이분! 이분 왜 나오는 거야, 이분! 집중한 입이죠. 네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여기. 너구나. 손만 올리면 돼. 올릴 수 있어. 아유! 아니, 균형 감각이. 아이고. 선생님, 포기하지 마세요. 선생님, 그냥 가셨어. 왜냐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아유. 나 포기했어. 승진 씨는 많이 솔직히 그냥 뻣뻣하시죠. 은주 씨랑. 네, 선수 때 유연했어요. 네, 그런데 그만두고 나서 마찬가지잖아요. 추다가 안 추면 뻣뻣하고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저요? 하이파이로! 하이파이로! 아, 배 위에서 추신 사람이에요. 아니, 괜찮은데. 아직 괜찮아요. 저는 아직 괜찮은데. 선생님 봐봐! 대박이야! 이거는 아니, 이거는... 저건 너무 고난도다. 이야! 우와! 와. 아, 저게 다리를 넘기는 거구나. 이야! 저게 어떻게 가능해? 우와! 오! 이거 감탄하는 게 아니야! 지혜 해봐봐! 지혜 해봐! 지혜 저거 할 수 있어? 지혜 저거 해봐! 지혜. 저는 가능하지 않을까요? 근데 이게 진짜 고난도인데. 한 번만 해봐. 요가가 쉽지가 않아. 아이고야. 오, 지혜 하는데. 아, 이거 좋다, 이거. 이거 좋지. 뭐야? 어우, 우리 지혜 잘하는데. 우리 지혜 엄청 유연하네. 제 피가 있는 거예요. 저도 선수 때 되게 유연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지금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네. 확실히 제 피가 있다, 지금도. 아~ 네. 닮은 구석이 좀 그래도 소근육, 대근육이 되게 많이 닮은 거야. 소근육 대니까. 와, 지혜! 와!
Cảm ơn mọi người đã. Thank you. Thank you. 이거 너무 재밌다. 자, 이제 가자.